좀 가려도 되나요? 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희 거는 뭐 안 중요합니다. 남자는 나선한 거 하나 있어. 남자 누구? 김선아. 에이. 에컨 진짜 당하다. 솔직히 뭐, 근데 김범수를 생각해. 김범수를. 이국배 국장에서 김철원 선배. 큰 차이 없지. 큰 차이 없어. 아, 올게. 진짜 큰 차이 없어. 그래, 약간 머리숱만 없어. 나 올게. 머리숱만. 큰일 났네. 나 내렸는데. 그냥 보고 입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기 안 올려? 저는 태현 씨. 저는 과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최초 리즈 시절. 입장에서 그걸 보는 사람한테 친했잖아요. 유심하셨어. 어? 앉아서 이제 집에 하세요. 야 여기 이수정 어? 중앙에 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취재 오셨고 저희 민족학교와 아마 많은 연관과 관심과 애정 갖고 계신 줄 알고요. 저희 이대인 시민 참여 코디네이터가 이제 개인적인 일로 동부로 이제 옮겨서 갔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커뮤니티 조직 활동가로 이제 참여하게 된 조수연이고요. 지난 6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사를 좀 드리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기자회견 날이라 좀 떨려서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조수연 커뮤니티 조직 활동가이시고요. 저는 민주학교 김영환 지사님이고 저희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는 전국적으로 정부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협력해서 유권자 등록을 홍보하고 독려하는 전국 유권자 등록의 날 이 행사를 저희 민주학교에서 참여하고 추진하게 되어서 관련 활동들 알려드리려고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수연 씨가 저희 커뮤니티 활동가 중에 어떤 내용인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유권자의 날은 그 미국 전역의 미등록 유권자들에게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복지시키고자 만들어진 날이고요. 매년 9월 넷째 화요일에 열립니다. 그리고 2012년에 시작되어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National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State, 즉 주 총무처 장관 연합회에서 결의안을 내어서 이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 유권자 날은 그 각종 온라인 미디어하고 최신 기술 동원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즉 여러 이제 행사가 열리는 그런 거리나 광장에서 관련 행사가 열리게 되고요. 수천 명의 다음문자들이 전국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 민주학교도 이날 행사에 파트너십을 맺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요. 올해는 이제 미국 선거가 있는 해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로 많은 유권자들의 등록이 이제 오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날 특히 오늘 이 등록의 날 행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선거에는 471개 연방의회 의원 선거, 그리고 36개 주 주지사 선거, 그리고 46개 주에 주의회 선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날 등록 행사 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민주학교는 그동안 여러 선거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인들과 아태계 미국인들의 투표 참여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올해는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이민개혁에 관한 이슈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저희 한인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의 빠른 성장세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하고 아태계 이민자들의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이민자 가정이 그 미국의 현재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요. 하지만 의회나 이런 곳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반자들이 저희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선거와 투표 참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의견이 우리의 대표자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자님 의견이었습니다. 네, 저희 민주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미주 한인 군사교육단체 협의회는 현재 그 세계 가입단체 미교협회 자체와 그리고 민주학교 그리고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각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교협회와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버지니아와 시카고의 한인 마켓에서 H 마트 아시 마켓에서
유권자등록 활동과 투표 동력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제민주학교의 경우는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을 통해서 여러 4가지 주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LA 한인축제에서 유권자 등록 활동을 펼쳤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아리랑 축제에서 유권자 등록 활동을 계속 펼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민주학교 사무실에서 인적 찾으신 환민들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민주학교가 Voting Participation Center라는 비영리단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인 유권자들에게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유권자 등록 용지를 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는 1만 7천 명의 유권자들에게 편으로 발송했고요. 이 중에 만 명은 그 시민권자로 추정이 되는 한인인데 유권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고, 6,300명은 유권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주소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그런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이 발송한 사람들에게 자동 녹음 메시지를 통해서 전화로 녹음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등록하시라고 이만들 해드리고요. 그리고 발송된 자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제 우편으로 우편을 발송해서 지금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에는 그동안 저희 이제 민주학교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선거 참여 활동으로 얻은 축적한 노하우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효과적으로 유권자들이 되도록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권자들이 정부 문서로 보이는 문서를 더 신뢰한다. 사진 있는 것보다는 정부 문서로 보이는 문서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문서처럼 보이게 정부 문서는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유권자들이 등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학교는 그 주청모처와 따로 락데보트라는 전국 유권자 단체를 통해서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그 한국어 번역은 저희 민주학교 내부적으로 번역을 제공해서 훨씬 더 신뢰할만한 퀄리티의 그 유권자 등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50개 주에서 유권자 등록 하신 분들은 민주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고 그리고 11월 4일 총선에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선거 참여 독려 활동을 독려 활동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관련 보도 자료는 여기 그 나눠드린 미디어 팟캐스트로 있고 질문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유권자 등록 캠페인 관련돼서 예. 아르키치 행사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는 뭐 아리랑 축제도 갔다고 하셨지만 예. 그 외에 아르키치 하는 행사 계획하신 거 있으신지? 예, 현재로서는 그 네 가지가 이제 저희 주요 활동입니다. 한인 LA 한인축제에서 몇 명 정도 있거든요? 많이는 안 하셨습니다. 대체로 10명 이하로 가요. 네, 주로 이제 그거보다는 그 활동가 모집 이렇게 이제 집중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청사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홈페이지에서 네. 언제 정도 받으신다 봤는데 예. 그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홈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예, 저희 민주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저희가 간단한 설문조사 하고요. 그리고 그 정보가 이제 트랜스퍼가 돼서 마지막 절차는 주청문처 웹사이트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온라인 유권자 등록이 없는 다른 주, 아르칸소, 텍사스 이런 주에서는 그 절차를 온라인 상에서 웹사이트에서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17,000명한테 발송하셨는데 예, 17,000명 이거 써갖고 일로 다시 입혀요? 예, 써서 이건 주청부처에다가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예. 저희 문제가 들어갑니다. 17,000명이 다 한인 예, 한인 유권자예요. 지역별로 하면 LA 오렌지 카운티 뭐 하는 데는 어떻게
이게 캘리포니아 주 전체고요. LA하고 오렌지 카운티는 한 5,000명, 7,000명 정도 숫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있었는데요. 한인 유권자 등록이 안 되신 분들? 예, 그러니까 시민권자이고 등록이 안 되거나 유권자인데 주소를 이사를 해서 주소를 바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이 몇 호나 돼 있는지 통계학교에 나오는 게 있으세요? 예, 저희가 아직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2011년 기준으로 LA가 약 70%, 한 68% 70%, 오렌지 카운티가 한 7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예, 10월 20일. 선거가 있기 2주 전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 이 우체국에 저기 포스마크를 붙인 채로 보내거나 그날까지 이제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은요 개별적으로 인터뷰 받도록 하고요. 네, 기자에게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만큼 밑으로 내려오시면 예, 그, 네, 써주시면 막가는 여기 이게 이제 옆으로 사이드로 좀 빠지면서 저쪽으로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옆으로 주면 여기 할까요? 저는 됐습니다. 저도 됐어요? 됐어요? 카메라 렌즈 보시면 안 되고요. 아, 렌즈 보시면 안 돼요. 결혼식이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11월 선거가 한인을 비롯한 아태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첫째로는 저희가 올해 많은 이민 개혁 관련해서 이슈를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 이민 정책과 그 시스템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민 개혁에 관해서 저희가 이슈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도 좀 개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의회에서 특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거부 의사를 밝히신 바 있고 현재 대통령께서는 그 관련해서 행정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실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제 한인 및 아태 소수민족으로서 아태계인 만큼 이번 11월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투표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종합해서 10월 20일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번 유권자 등록은 10월 20일 월요일이 마감이고요. 그날까지 서류를 통해서 또는 온라인으로 괜찮아? 다시 하셔도 돼요. 괜찮아? 네. 쓰실 때 네. 약간 지금 몸은 이쪽으로 하고 얼굴은 이렇게 해서 받았을까요? 네, 바로 쓰시죠. 바로 쓰시죠. 예. 좀 어렵네 얼굴 쳐다보기. 여자였으면 났을 텐데. 석고사님 생각하세요. 석고사님. 10월 20일 월요일이 유권자 등록 마감 날입니다. 그날까지 서류나 또는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하실 수 있고요. 등록 방법은 각 선거구 관리에 하에서 진행되는 등록 방법 또는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나 또는 락더보트 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락더보트 스펠이 어떻게 되나요? ROCK. 네. 리퀘어먼트 어떻게 있어요? 유권자는 그냥 시민권자는 무조건. 네, 시민권자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말씀도 좀 시민권자만 있죠. 네, 유권자 등록은 일단 시민권자이셔야 되고요. 18세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개혁 말고 이거 이제 11월 선거에 사실 한인 사회에서 이제 한인 후보들이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걸려 있고 또 그렇게 한인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요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한인 사회로 보자면 이런 유권자 등록이 하나의 출발점이잖아요. 네, 그런 요지로 좀 말씀해 주시죠. 한인들, 그러니까 이민 개혁 같은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한인 후보들도 많이 나가주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요지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선거가 자신의 선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한인들 후보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그다음에 스크립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를 네. 설명해 주면서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는 건데 네. 네. 이번 선거 왜 많은 한인분들이 유권자 등록 참여하시는 게 중요한지 네.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 11월 선거 자신의 선거. 네. 그 선거 참여는 일단 그 여러 이슈들이 자기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한인들 많은 많은 후보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셔서 저희 특별히 한인들의 지금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 외 저희가 그동안 한인들이 많이 집중해왔던 것이 비즈니스하고 교육이었다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제3의 이슈로서는 참여, 즉 미국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저희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내고 저희 생각이 정책에 반영할 수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랑 저거 하셨나요? 네, 취재회사에 적혀 있어요. 구조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